잔. 내가 아빠한테 쫄랐어. 순수하지만 순진하진 않다. 아, 그래? 고맙다, 이주야. 기선제에서 전화 왔어. 회장님의 우호적인 그 마음 길진 않겠다. 고고. 이게 회장님 생각도 비선제 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뜻. 이번 주 비선제 토요만찬 참석해. 듣고 있냐? 예, 듣고 있습니다. 지금은 선기를 빼 그런 분을 건드린 거잖아. 반갑지 그럼. 응? 얼마 만인데. 뭐야, 그게 끝이야? 일단 배고프니까 대중호텔로 와. 비싼 거 먹어야지. 오빠! 오빠! 제가 싸줄까? 깡패들이 나혜원 찾아왔어. 누가 나혜원을 찾아왔다고? 아니 지금 돈 달라고 싸다구 달리고 난리 났어 지금. 여기서 알바해? Hello, my sister. Long time no see. 어, 빈손이네? 다도수업 빠진 거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? 어. 한태호를 말씀하신 하루 수업료 거저 먹는 거잖아. 뭐 하고 있었어? 비밀? 비밀은 뭐지? 아는 사람이야? 어? 너 해산물 코스 좋아하잖아. 그럼 난 조금 덜 자극적이게 같은 걸로. 주말에 또 보잖아. 몇 시에 끝나? 기다릴게. 뭐 겸사겸사. 너만 괜찮으면 시간은 필요한 만큼 사줄 수 있어. 자. 난 사람 말 안 믿어. 믿게 될 거야. 꼭. 백이나 죽이기. 뭐? 껍데기만 강인 아인 인생. 그러니 겨우 이 정도의 추억팔이 중인 거 아니야? 아, 진짜! 이렇게 직접 봤으니. 백길고. 안녕하셨습니까? 아무 욕심 없이 여기서 그냥 백인하로 쭉 살았다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을까? 앞으로 얼마나 많은 치욕을 겪고 모욕을 당할 텐데. 뭐야? 최동욱과 올라와라. 두 사람 여기 사는 거 오빠 알고 있었어? 장난이지? 짜증나. 너 안 돼, 어? 너 태워 안 돼. 우리 강희주, 너 빨리 타. 오빠는? 저 언니 좋아하지. 아니. 저 언니도 제발 오빠를 좋아했으면 좋겠다. 태워에 대해서 뭘 안다고? 나혜원, 너 진짜 뭐냐? 나야! 아이씨, 왜?
게임은